오늘은 겨울뱅이가 레이니어, 레이니어 중에서 지금 수확을 했는데요. 수확을 좀 하고 나서 좀큰 거를 하나 따가지고 다른 거 한번 비교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레이니어 중에서 네, 이게 좀 크네요. 이 정도 큽니다. 예. 아주 크진 않고 중간 크기, 약간 크다고 봐야죠. 이 크기하고 이 레이니어 변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네, 레이니어가 변종이 좀 많다 그러죠. 요거를 지금 열과가 좀 됐습니다. 이거 비를 맞고 새 가지고 와서 먹고 난립니다. 그냥 놔뒀습니다. 일부러 비를 좀 맞으라고. 보시면은 지금 이제 거진이 익었습니다. 거진. 레이니어하고 같이 익는 품종이다 보니까. 이 상태에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. 레이니어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. 크기를 한번 나란히 놓고, 예.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예. 같은 크기로. 예. 이 정도 크기. 예. 뭐, 레이니어 큰 거, 레이니어 굵은 거,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것보다 조금 더 크다. 예. 뭐, 이렇게 놓으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. 예, 이게 지금 다 익은 겁니다, 이게. 예, 요 색깔이 다 익은 색깔이다. 예, 잎은 굉장히 녹색을 진하게 내고 있습니다. 예, 새로 난 부분은 예, 이렇게 색깔도 진하고요. 잎은 이런 형태의 색깔을 보이고 있고, 크기는 솔직히 말하면 엄청 큽니다. 엄청나게 큽니다. 네, 오늘 내일 제가 봐서 수확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. 이게 비만 안 맞으면 열과가 안 되는데 하우스에는 왔답니다. 하우스에는 지금 이건 나란히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예, 레이니어하고 약간 다릅니다.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어깨가 좀더 올라오고 크기는 훨씬 더 크고 색깔은, 이파리 색깔은 굉장히 더 진하고, 레이니어보다 좀더 빨갛게 익는다. 비안 맞은 밑에 쪽 한번 볼까요? 비안 맞은 거. 비안 맞은 거. 예, 이런 거는 열과도 안 됐습니다. 예, 비안 맞은 거. 열과를 안돼 있고, 예, 지금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정도 크다. 품종 이름은,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품종 이름은 모른다면 이렇게 큰 품종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품종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. 예, 오늘 지금 수확하기 직전에 제가 레이니어 변종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체리 레드 계열 체리 포스팅을 했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